아, 모닝이 잘못했네. 급한 차선 변경을 했네. 원래 화물이나 이런 큰 차들이 하위 차선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라바콘 밟기 싫어갖고 그냥 좀 브레이크를 밟았네. 쭉 진행되고 있던 차가 있는데, 모닝 차주가 못됐다. 근데 모닝 박은차 과실이 3, 40%라고 주장을 한다고. 이런 사고는 모닝 과실이 100%가 돼야 되는 건데, 모닝 앞에 차도 없고, 한 번에 여러 차로로 변경한 것이 명백히 불법인데, 거의 보험 사기로 보일 정도로 이런 느낌이네. 적반하장이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100이 안 나올 것 같긴 하다. 내가 봐도. 길 그리 길다. 그리 길어. 저런 건못 보겠어. 헤어 갤러리라고 이제 DC 갤러리 있는 곳인데, 머리가 이렇게 앞에 말려가지고 짱아 아니노 이러네. 모자 오래 써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긴 과자 있지 않아? 뒤에 말려있는 이그 과자? 바삭바삭한 거? 약간 노란빛 띠는 그 과자?
아, 개웃기네, 이거. 아니, 그, 슬릭컷을 했는데, 이 머리 보고 약간 샤기컷 같이 되는데, 이거 한컴 타자에 나오는 캐릭터가 생겼다고. 묘하게 공감 가네. 한컴 타자? 어, 맞네. 어, 진짜 나오네. 한컴 타자 연습에 나오는 그 캐릭터네. 이 머리 말하는 거임. 개웃기네. 모텔 입구 컷. 한 800페이지 있는 책한 번에 넘긴 것 같다고. 대가리 십자가 생겼대. 펌하고 왔는데 골프 할때좀 심하게 아팠는데 혹시 이거 머리카락 뽑힌 거냐? 악마는 아니겠네. 역 십자가 된 사탄 대가리라고. 충주맨 하이. 와, 머리 진짜 이거는 심한데? 막자리 제일 빡세다. 와, 직모가 진짜 심한가 보네. 내년에 27살 되는 여가수 그 백예린 2023년에 목표를 공개했는데 그중에 기분 좋은 성관계라는 게 나온다는데? 기분 좋은 성관계? 새해 목표 리스트. 엄빠한테 자주 전화하기, 강아지들 더 사랑해주기, 동물 보호소 자원봉사하기, 술덜 마시기, 새 앨범 내서 끝장내주기, 항상 겸손하기, 많은 걱정 멈추기, 지나친 생각 멈추기, 집 기분 좋은 성관계. 우리 친구가 되게 열려있나 보다. 약간 마인드 같은 게. 기분 좋은 성관계. 기분 좋은 성관계 좋아할 수 있지. 왜 이게 충격이야?
기분 좋은 성관계라. 잘못 썼을 수도 있겠다. 잘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엊그저께 아니라 한참 됐구나.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특수가 없었다고.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세븐일레븐, GS 다 퍼센트 빠지고 이마트는 조금 증가했는데 통상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거와 비교하면 부진했다. 빼빼로는 그냥 2000년대 감성이다. 시대가 지나서 10대, 20대도 빼빼로에 별로 관심 없다. 사람들이 점점 저가치 품목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추세라고. 졸라 냉철하네. 예리한 분석이다. 그러네. 저가치 품목이 맞지. 맞아. 10대들도 명품이니 뭐니 다 하고 다니는데, 비싼 거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빼빼로가 대수겠냐? 맞는 얘기네. 79 공무원 BJ 닉네임 터졌네. 아예 그냥 밝혀졌네. 안돼, 근데 이런 거는 좀 그 안 밝히는 게 원칙 아닌가? 헐, 닉네임이 나와버렸네. 아, 구글까지 또 쳐서 본 사람들이 또 있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냐 이제? 뭐 7급 공무원 잘린 거야? 파면, 감봉, 정직 세 중 하나겠죠. 파면, 감봉, 정직. 임용이 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었다.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아니지. 과거가 아니지. 임용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죠. 기다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9급도 아니고 7급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7급 공무원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준 고시급이라고. 이 사람 뭐 방송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좀 뭔가 좀 그런 악취미 같은 게 좀 있었나 보다.
자기 그 신분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악취미 같은 게 있었나 보네. 이중생활. 마스크걸 같은 거라고. 야. 그 신고한 사람이 직장에서 남자 직원이 신고했다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신고한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공개하지? 닉네임이랑 이런 거? 젖대 봐라 이건가? 이 사람 죽으라는 건가? 난 왜 그렇게 해석이 되지?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건 있는데, 이거 닉네임이랑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얼굴 다 알려지고 그런 건데. 이건 뭐 당연히 발령받기 전이니까, 그래도 어쨌건 임용이 됐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공무원 신분이 맞는 거라고 봐야지. 예. 닉네임을 알려줘 버렸으니 검색을 안 해볼 수가 없겠네. 아,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생겼구만. 방송 흥하겠네. 이게 그건가 보다. 그 저 뭐야, 그 수능 응원하는 후배들이구만. 전통인가 보지 뭐.
1년 동안 55kg 뺐다고? 뭘 먹으면은? 아, 저탄고지. 아, 저탄고지가 좋긴 좋다고 하던데, 저탄고지가 개빡세다던데.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진짜 힘들대. 지방 위주로 먹는 식단. 아니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55kg를 빼냐? 야, 이 아저씨 149kg, 150kg까지 나갔었구나. 굶으면서 뺀 게 아니라 고기 실컷 먹으면서 뺐구나. 즐겁게 뺐네. 신기하다. 저렇게 뺐다는 게. 서양인들은 이게 그 가슴털이 많은데, 근데 저게 막 그 거부감 느껴지는 건가? 모르겠네. 졸라 옛날 거네. 연예인 구걸 레전드. LG 트윈스 유광 잠바 갖고 싶다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아, 근데 10년 됐네 이게. 이거랑 뭐 파텍 필립 시계 올려놓고. 이 시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 힘들다네. 가질 수 없어서 더 갖고 싶은 그 말이 100% 공감 간다. 무언가 이토록 갖고 싶은 게 오랜만이네. 전 세계를 다 뒤져보겠어. 널 갖고 말겠어. 존나 노골적이네. 강민영이 누구임? 강민영? 아, CN블루 강민혁 치니까 아직도 파텍 필립이 나오네. 아이고, 개망신이네 이거. 아씨. 연예계 3대 구걸 사건. 이거 이제 디아블로 3 나왔을 때 유키스 한정판. 저 한정판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 어딨냐? 그 뒤 좀 뒤에 있어. 모니터 뒤에다 놔뒀어? 여기. 그래. 바로 요거? 이거잖아. USB. 디아블로 대가리. 머가리. 요거. 그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지. 이거 저 USB예요. USB. 예.
갓겜인 줄 알고 사람들 엄청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열풍 대단했는데 막상 뚜껑 따고 보니까 개 쓰레기 똥겜이었지. 디아블로 3 수면제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최고 아닌가? 그 뭐 게이였나? 어 무슨 그 연애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 게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그 사람이 엄청 핫해갖고 중국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선물 러쉬해가지고 막 아파트 입구 거기에 아니 아파트 입구래 현관 바로 앞에 선물 막 어마어마하게 놓여져 있고 게이 출연자 어 그 사람이 선물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어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 게이 편 출연자들 그 중에 한 명이 엄청 매력 있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거 수요층이 좀 있나 봐요. 그 성소수자인데 이렇게 동성애자 남자들은 여자 동성애자에게 크게 뭐 호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잖아. 레즈비언 보고 뭐 나는 그래. 근데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 동성애자 남자 게이들 그런 게 판타지 같은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남자 아이돌 멤버들 가지고 막 그런 거 쓰고 그러잖아. 팬픽 이라고 해야 되나? 어. 졸라 불쾌한데매 남자 그 저 멤버들은. 그리고 웹툰에서도 여자들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남자 게이들 나오는 좀 약간 BL물이라 그러나? 어, BL물이 그 보이러브라 그러잖아요. 게이물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요층들 맞추려고 그걸 겨냥한 웹툰이 있잖아. 어. 왜 그런 걸까? 왜 그거 좋아하지? 레즈비언 보고 흥분하는 거는 난 진짜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고 그 수요층도 굉장히 극소수 같아. 근데 여자들은 좀 게이물을 많이 좋아하더라. 왜 그럴까? 아니 자기 성향 자체가 동성이 아니고 이성애자야 여자가. 근데 남자 동성애자들을 엄청 빨아제껴. 그거 왜 그러냐는 거지. 그 수요층이 겁나 많으니까 그런 예능도 결국 만들어진 거고 그런 웹툰 같은 게 계속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잖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 같은 궁금증을 순수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올렸네. 보니까 여자들은 왜 BL을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왜 BL물을 왜 좋아할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내가 딱 궁금한 그 포인트를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 글로 옮겼네. 이성애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것들이라 그쪽에 환상을 맞춘 건데 여자들은 왜 남자 커플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들이 동성애자도 아닌데 말이죠. 내 체와 차애가 딴 년한테 가는 것보다는 둘이 맺어지는 것이 더 낫다. 아, A와 B라는 그 멋짐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아, 야, 이걸로 대단히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구나. 야, 골 때리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욕 같은 거네. 아, 여자가 질투가 확실히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소유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최애 캐릭터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좀 격하긴 한데 여자한테 박는 것보다 남자한테 박는 게 낫다.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건가? 아니, 할 말이 많은데 아끼는 중, 말을 아끼는 중. 내가 혐오하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동성애 혐오자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존중해야지. 뭐 싶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존중해야지. 존중해야지. 특이하네. 존중은 하는데 꼴보기 싫다. 아니, 뭘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 게
꼴보기 싫은 걸, 이유 없이 꼴보기 싫은 거를 자꾸 용인시켜주면 혐오로 번질 수밖에 없어. 이유 있는 꼴보기 싫음이 있어야 돼. 내가 그냥 싫어서 이제 이것도 안 돼. 내가 그냥 싫은 것도 없어야 되고 그냥이라는 건 없어야 돼. 이유가 존재해야 됨.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피해를 줬느냐,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내가 혐오할 필요는 없는 거지. 불쾌한 건 내 기분이 불쾌한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똑똑한 청년 저드립이 뭐야? 저거 요즘 밈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똑똑한 청년? 똑똑한 청년 밈이 뭐야? 윤 루카스? 윤 루카스? 똑똑한 청년? 아, 처음에는 윤 루카스라는 사람이 쇼츠에 나왔을 때 그때 약간 호감이던 시절에 똑똑한 청년이라고 윤 루카스를 칭송하는 댓글이 발단이 됐는데 긍정적으로 쓰였으나 이제는 약간 비전문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똑똑한 청년인 거네. 이거 파생되는 게 많아요. 여기 제가 드린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발칙한 청년도 있고요. 뭐 많아요. 아, 이런 밈 너무 재밌다. 똑똑한 청년. 똑똑한 년도 있어요. 아, 똑똑한 년 것도 있어. 아, 똑똑한 청년. 똑똑한 윤루카스 존나 웃기네. 이제 약간 개그캐로 변질돼 버렸네. 나도 처음에 근데 그 윤루카스 그 사람 이제 영상 보고 되게 말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잘한다. 근데 이제 영상이 다 화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이런 갸우뚱해지는데 마지막에 뭐에 터졌냐면 이제 치킨값을 올리던 말던 안 사먹으면 그만 아니야? 거지 새끼들. 당연히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더 비싼 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되잖아.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보고 나서 치킨이 안 비싸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딱 이제 아 물론 구독했던 건 아니지만 똑똑한 청년 개웃기네. 아, 이거 밈 진짜 웃기다. 윤루카스 밈. 맞아. 좀 그 슈카월드 그분은 진짜 실제로도 엄청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한 사람이고 과거에 또 유튜버 하기 전에
경제라든지 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이렇게 되게 그 그런 태도로 방송을 안 하잖아. 머리에 이렇게 귀여운 그런 뭐 동물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와 가지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이 되게 권위주의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막 가르치려 들고 많이 화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조되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는 이제 좀 뭔가 약간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뭘 갖고 있다 그러지? 열등감 같은 거? 열등감 같은 걸로 똘똘 뭉친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고졸 유튜버 고졸특 해가지고 배운 자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거고 맞지? 뒤로 하는 광고 저 사람 계속 윤루카스 빨아제끼는 게 좀 역하네. 최풍석도 되게 빠르네. 윤루카스가 성공한 이유. 왜 윤루카스가 성공했다고 자꾸 호소해 여기서. 안 빤다는데 이제. 저 코왕을 좀 빨아주세요. 아니야. 누굴 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뜬금없이 지금 채팅창에서 윤루카스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나열해볼게. 잘생김. 백댄서 출신님 뭐 지금 이렇게 저게 좋나 보게 열정이 대단함 광기 넘치는 쇼폼 영상 업로드 건강한 애국보수 성향 남캠급 팬들 조련 실력 존나 웃기네. 벌써 어느덧 4시간 넘었네. 게임할까? 세아랑 셋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 아 디운디 노노 디운디? 아이 디운디 해봐지. 아 왜 이게 자꾸 처음에 켤 때는 같이 먹더라고요.